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네요. 저도 사실 궁금도 했고요.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스피린을 아무 질환이 없는 분들이 예방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은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이 어떤지, 당이 어떤지, 골다공증이 어떤지, 그리고 나이가 얼마인지, 담배를 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스피린을 추천드립니다. 자, 50대 주부인데요.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없는데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 걱정이다. 나도 뇌졸중 쓰러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뇌졸중은 유전인가요? 여러분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유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대다수가 유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뇌졸중 자체가 유전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위험인자 쪽으로 좀 가족성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짠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습관들이 뇌졸중이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없어도 뇌졸중이 걸릴 수가 있나? 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뇌졸중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심장 혈관 기형이나 뇌혈관 기형 때문에도 뇌경색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료가 될까요? 라는 건데요. 이게 뭐 노화의 한 현상이 아닐까?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절로 치유가 되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뇌졸중이 재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꼭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병원이라면 무슨 과로 가야 될까요? 신경과에서 주로 이제 뇌졸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활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요. 사실 1년 전에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돼서 계속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뇌경색 이후에 장애가 남으시는 거고요. 뇌경색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지 그리고 이제 뇌경색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릅니다. 20대 환자들이 뇌경색으로 오시면은 시간 지나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이 상당히 많고요. 나이가 많으시면은 조금 더딘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뇌세포들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기능적으로는 회복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환자분 중에 이제 뇌졸중 치료약으로 먹는 약이 바로 항응고제라고 하는데요. 항응고제를 계속 먹고 있는데 가끔 깜빡해서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안 먹던 것까지 한꺼번에 두세 개를 그냥 먹어도 되는지 질문입니다. 항응고제를 깜빡했을 때에 한꺼번에 다 드시는 거는 오히려 출혈 위험이 있어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깝다고 또 챙겨놨다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네요. 치매와 뇌졸중은 관계가 어느 정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네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치매가 뇌졸중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것도 결국은 뇌세포가 죽어서 발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지기능과 관련된 쪽으로 뇌경색이 생기면 치매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상에 우리 아버님 그 질문 있으시다 하셔가지고 직접 마이크를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난다고 그러나요? 그래도 이거 아주 아파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시는 거는 뇌경색 증상으로 발생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뇌경색 증상이면은 쥐가 나는 쪽이 아니고 힘이 빠지는 쪽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꼭 뇌경색이 아니더라도 신경질환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지 일단 어머님 머리 혈관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면요 한번 저한테 오시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좀 가지고 오시면 어떤 혈관인지에 따라서 이걸 약물치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를 한번 와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자리를 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는 제 이름 이진한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니까요.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